1313, 1313. 마운트 앤 블레이드 워밴드 팬돌의 예언 이어서 가야죠. 제가 무려 노래도 안 틀고 켜버렸네요. 자,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게임은 이제 샌드박스형 ARPG 게임으로 높은 자유도와 중세 전투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자, 그럼 예상하도록 하죠. 사실 오늘 아이스윈드 데일이랑 별모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꿈을 꿨거든요. 업데이트가 돼서 캐릭터가 삭제돼서 욕하면서 게임을 삭제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영상을 봤는데 2019년에, 아 물론 몇년 전부터 배너로드가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왔지만 2019년에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 영상이 있던데 게임의 그래픽이 굉장히 더 좋아졌더라고요. 원래 좋았던 것 같은데 배너로드는 뭐 그런 거로 좀 서둘러서 일단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배너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은 배너로드가 생각보다 훨씬 사양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원 컴퓨터 송출이거든요. 이번에 2080 맞출라 그러는데 그래도 원 컴퓨터를 할 거기 때문에 돌아갈지 모르겠네. 왜냐면 돈좀 모으죠. 오늘은 이제 동료 장비도 좀 맞추고 레벨업도 좀 하고 이제 좀 즐기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약간 이제 후반까지 가는데 중간 과정을 그렇게 빡세게 돌리면은 나중에 더 지겨워지기 때문에 조금 즐겨두면서 게임이 좀 틀을 잡아야겠어요. 즐길 수 있는 틀을, 재미를 볼수 있게. 동료들이 무쌍하는 모습을 봐야 재밌거든요. 동료를 좀 강화시켜주겠습니다. 짬을 내서 천천히 하는 걸로 하죠. 빨리 엔딩까지 갈까도 했는데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면은 게임이 더 재미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제 하다가 머리카락 좀 묶고 가겠습니다. 막 서둘러야 된다고 막 급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천천히 이제 나 레벨업해서 풀템 맞추고, 동료 원래 이제 빠르게 하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제 기사단까지만 해버리면은 금방 할것 같은데, 시간을 또 투자해서 저랑 동료들 장비도 맞춰주고요. 이래저래 강화를 시킨 다음에, 아이고야 머리카락.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유도 있고요. 살레온이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줘야죠. 이렇게 됐는데 설마 털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설마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가서 제국 위주로 좀 병사를 데려와서 운용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위험하다 이거. 어디보다 107 장착병 올려주고요. 병지 나쁘지가 않죠. 굉장히 센 편이죠. 근접 개통이고 자투 사냥을 좀 하겠습니다. 안센 레벨업? 안센 제일 느려 레벨업이. 기기공 기기 찍어야지. 안전 30 찍고 뭐힘 찍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올라가니까 애매해. 얘가 좀 많이 애매해 느끼는 건데 포함 줘. 잡자. 만만한 자투부터. 공기병 이제 몇명 없죠? 이걸 보내자 일단. 어디서 오길래 벌써 쏘냐? 아, 이 왔구나. 빨리 썰어버려. 괜찮게 들어갔죠? 야, 강하다. 새로운 검을 시연하도록 하죠. 나 이거 무기, 무기 숙련 저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코알리스도 많이 먹었고, 저거 있어도 숙련도가 이제 위로 안 올라가니까 팔아버려야겠어.
책을 얼픈 마스터리 노래가 좀 작은가? 좀 큰가? 가자. 노래 귀에 따박따박 박혀 이 노래는. 너는 너무 부담이 크다야. 어딨어 마우스. 스킵. 아침에 듣기엔 너무 요란해 노래가. 잔잔하게 하고 싶어. 잔잔하게 좀 즐기면서 해야지. 게임을 하는데 너무 궁서체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즐기면서 해도 이거 노래가 왜 끝나기 직전이 됐냐? 중간 넘어가면 재미없기 때문에 즐기면 공소처럼 더 재미없으니까 즐기면서 해야 돼. 무조건 이제 재미를 추구해야지 게임을 할 때 나도 좀 행복하거든요.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기사난도도 셀 거 아니야? 좀 오래오래 하다 하면서 하면은. 어제 살려면 망한 거 보고 느꼈어요.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임이 아니야. 이걸 뜻대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랜덤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로또 한 10번 당첨됐을 거야. 확률을 지배하는 자지 반전. 슈렌법이 슈렌법. 아 속쓰려. 뭐 이거 필요 없죠. 이제 동료 거를 맞출 거기 때문에 동료한테 주고 내가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스펙이 되면은 날아갈 마을 가자. 증원군 포람을 쓸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양손을 썼는데 이제 글레이브를 쓸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손으로 이제 지금 플레이를 하다가 질릴 것 같거든요. 글레이브 병행을 쓰는 걸로 하나만 쓰기엔 좀 거시기 하고. 내가 활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야 되게 세다 이거. 이제 버려. 내려와라. 이 검이 어떤 검인지 아느냐. 내려오도. 아 말 왜 이렇게 튼튼하냐. 죽어. 아 뭐야 얘는. 흑기 아, 왜, 나 왜 이렇게 세냐 진짜. 이거 개세네. 가차 없네. 이 정도면 한손검에도 뽕맛이 나는데. 타입 5밖에 안되는데 개쌤. 야 근데 그런 게 있다. 오른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으로 때렸을 때 약간 한손검이 좀 약하긴 하다. 양손은 그냥 잡던데. 베너 2 최근 영상 보신 분 있나요? 양손목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일단 모션은 구린 건 확실한데 솔직히 그래픽은 보고 좀 놀랐습니다. 길 걷는 걸 봤는데 질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오픈월드 게임 느낌도 나고 굉장히 잘 만들었던데 전투 모션은 좀 혐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매력 있어요? 막 넘어지는 거 보니까 적들. 항상 좋은 일 하면서 다니고요. 약간 틀을 잡아놓자. 좋은 일도 하면서 행복 회로를 막 가동시켜서. 야 이거 너무 고통받는 거 아니냐? 제국이 갑자기 확 커. 전이랑 달라. 저는 그냥 찐따였는데 지 맘대로야 이거 이 게임. 야 잠깐만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좀 곤란한데? 이제 걸으자. 나 제국 더 이상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용병으로 바꿔가면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틀을 잡아가죠. 너 왜 이렇게 비싸진 거 같냐 갑자기? 아니지?
되게 비싸네. 원래 센 놈들이니까. 만초 병사 지금. 병사 틀만 잡아놓으면 이제 소비값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아, 소지금이 지금 8,000원밖에 없어. 그 많던 돈이. 무역 갈 수는 없고 자초 잡자. 음식도 나름 있네. 자, 빨리 올려줍니다. 군단병 좀 올릴까? 아, 창병 가자. 이 정도 병종이면은 굳이 군단병 없어도 세니까. 아, 이거 좀 부담되네, 쟤네는. 언제쯤, 야,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아, 먹을 게 없어. 아, 검사 하나 있는데? 아, 야, 자자자자. 큰일 날 뻔했네. 앞에 있는 거랑 엮였으면 갈 뻔했네. 한 번에 가자. 한소고기 마리에서는 이제 페널티가 없으니까 좋긴 한데. 페널티가 없는 거 치고는 별로 안 세요. 빨리 좀 와봐 얘들아. 야야야, 졸라 아파, 졸라 아파. 바구 돼 있는데도 졸라 아파. 에이, 우리 애들한테. 그렇지, 아, 그렇지. 불나방이 돼버렸죠? 불나방이라 이 말이야. 야, 됐다, 좋아, 검. 야, 이게 2만원짜리 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값어치를 하는 거지. 급이 다르기 때문에 놀돌이가 사기놈들이야. 사기템만 써. 저번에 워서드에서도 이제 드워프가 사기템을 만들었죠. 근데 엘프는 무슨 깡따구로 이렇게 잘 만들었냐, 무기. 걔네 제전할 수 있냐? 엘프가 대장장이를 하는 거 상상이 안 가는데? 이미지적으로? 엘프는 뭔가 자연에서 자연이 갖다 줄것 같지 않아요, 무기를? 땅바닥에 버려진 무기 주워가지고 이거 자연이 준 거야 하면서 뭔가 잘쓸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좋아, 이거랑 데려갈 게 없다 마땅히. 검투사 나왔죠? 검투사 88 보병이다. 80이야. 7666 380 300 레벨 50에 체력이 106. 방어력이 낮죠. 얘 약한 거 같아. 진심으로 별로 안센거 같아. 방어력만 낮고. 얘 장점을 모르겠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솔직히 그걔 뭐야, 그게 누구였죠? 광전사는 내가 느껴지거든요, 걔그 화력을 많으면은. 진짜 붙어도 위험하고 빠르기도 빠르고 세니까 데미지가. 얘는 약간 그런 것도 없고 무기가 좋아서 그런가? 그냥 방어력만 나죠. 그렇게 특별하게 센 것도 아닌데. 초창도 있고. 나쁘지 않은 거. 아, 모르겠어 난. 약간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 뭐냐, 우리 걔네 강전사들은 내가 빨리 죽을 거 알면서도 약간 사용하게 되거든요? 뭔가 약간 이제 화력적인 면에서 믿음이 가는데 애매해 쟤는 좀. 그럼 갈아 엎어줘도 되겠는데 이거. 자투랑 일단 싸우고. 쫓는 게 달라서 안 걸렸죠? 야, 너무 대충 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이제 훅 간다 나. 가자. 가자. 어그로 내가 다 가져가서 산화하자. 돈좀 줘봐, 화끈하게. 돈이 필요하다. 노상강도 잡았어? 그반 자투 중에서 노상강 노라필? 그렇지. 제법이야. 쓸어버려. 창병이 몇인데? 근데 군단병이 잡네. 창병이 그렇게 많은데. 장교에? 검수세 조합 짜면 진짜 세긴 할까? 군단병이 훨씬 셀것 같은데. 아니, 뭐 1대1은 검수사가 셀 수도 있겠지만
군단병이 더 세지 않을까 뭉치면은? 아니면 방패가 있으니까 이제 전열이 튼튼하기도 하고 초창을 던지니까 같이 군단병도 아 뭐 던지긴 하는데 방패 있는 놈이 초창 던지는 거랑 없는 놈이 던지는 거랑은 차이가 크지. 생존력이랑 이제 초창력의 그 돌파력. 개수는 군단병이 많을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 이제 검투사라던가 불멸자가 좀 적은 걸로 알거든요. 투창이 몇 발 없는 걸로 아는데 좀 많지 않을까? 쟤도 적을라나? 다 적은 거야? 자투. 자 빨리 모으자. 돈이 최고야. 나 쟤네랑 같이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저 놀도르랑 친밀도가 높아서 모르겠다. 잘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까 쟤네가? 협력적이라면 막 나한테 뭐 도와주는 뭐 그런 거 없나? 길 가다가 뭐 내가 싸우려 그러면은 막 와서 합류 그런 거 없나? 없겠지? 바랄 걸 바래야지. 호의적이긴 한데 모르겠다. 그런 기능이 생기지 않았을까? 예전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약간 이제 내가 처 맞으면 어째 처 맞는구나 하고 그냥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4,500원. 아 깜짝이야. 노린 줄 알았네. 마리오스 실패했죠. 마리오스는 하면 안 되죠. 마리오스로 해버리면 너무 나라가 세서 반란하기 힘들기 때문에 양념 쳐도 약간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나라로 흐접한 나라를 먹겠습니다. 언제 올라가냐 얘네. 올라가긴 하냐? 거의 이제 풀인데? 중립영웅 약한에 있으면은 작업해도 되겠어. 하하 같은 거는 그냥 한 방에 먹을 수 있고. 여기 없니? 하하 같은 애들이 은근히 이제 안 물리거든요. 흐접해도 나름 이제 자기 살 공리를 하면서 버티는 애들인데. 알리사, 알리사 많이 세졌다 야. 많이 컸다. 알리사 그냥 포람 쓸래? 야 너 스펙이 장난 아니구나. 훈련 기관에 하나도 없어. 이제 아 전에 1업을 잘못 누르고 이제 1업한 거야? 야 현미다 너는 좀 넌 좀 아니다 야. 포람 좀 찍어봐. 어우야 활이랑 포람으로 해볼까 이번엔 그럼? 근데 포람으로 하기가 조금 수락은 해놔. 거절하면 되니까. 아 너무 다 쎄. 근데 살레온 해야 돼 솔직히. 이거 즐기려면은 아 물론 지금 가장 이제 효율적인 거는 그냥 안 들어가는 건데 대기하다가 장비만 뽑아서 나가는 건데 아 뭔가 이제 즐기려면은 살레온을 살리고 싶거든요. 게임 오래 하려면은 나라 하나 빠져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색깔이 주니까 뭉쳐봐. 그런 아, 야, 잠깐 진정해. 이게 안 맞는다고? 죽어 좀. 죽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스게리, 바스게리, 바스게리.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어우, 야, 갈 뻔했네. 자, 잘 먹어 이제. 나 잘 먹어 이제. 자동 먹기야 완전. 방패 줘 그래도. 후달려. 되게 잘 막, 나 되게 잘 싸운다 이제. 겁이 좋아서 그런지 급이 달라 전이랑은. 걔 템빨이
아, 근데 잘 싸운다. 이제 밥값 한다 나? 쌀값 한다? 지휘관이었는데 지는 갠데 잘 싸우나 이제? 먹일 쌀이 아깝지가 않아. 이제 이런 장비는 저도 안 쓰지만 판매용으로 쓰겠습니다. 여걸. 여걸인데 데려가야지. 요즘 PC 세대 아닙니까? 옛날에 PC 하면 컴퓨터였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재밌는 영화들 노잼으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저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노잼으로 안 오냐? 나검 좋은 검이야. 놀도르. 아, 야, 너무 혐의다. 야. 근접이라고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렇지. 이병대 곤봉. 구린 거 주죠? 랜덤인가 봐. 전에 모닝스타 줬는데 랜덤으로 그냥 하나만 주나 봐. 근데 안 좋은 걸렸어 하필. 비싼 거 주지. 살레온드 레이븐스턴. 야, 혐의다 야. 글렀다 야. 야, 좋아. 1200원. 사도 되겠는데 가자. 아, 아벤도르에서 노예만 팔고 하나씩 맞춰 나가자 장비를. 말레온 가서 팔아야겠구나. 빰빰빰. 야, 5,000원이야 유지비가? 혐의네 진짜. 이리 와 보람광들. 합류해도 안 되지. 레사랑 내가 어그로 끌고 얘네가 불러와서. 이제 어그로도 못 끌겠다 야. 덤벼 검으로 붉은 형제단 쏜다. 이거 배너로드, 오늘 배너로드 노가리 까죠? 왜냐면은 배너로드는 되죠? 배너로드는 이제 마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가 많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은 솔직히 마블 방송 별로 없죠? 님들 요즘 조회수 많은 거 보니까 마블 하는 사람 없나 봐. 나밖에 없다, 댓글에도. 기사에 지친 거 스트리머들이, 아, 배너로드 하기 전에 한번 할까 했는데 뭐몇년 지나도 안 나오니까 손을 뗀 거, 정을 뗀 거야, 지금. 배너로드 얘기 여기서 하죠.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배너로드 얘기를. 대화라는 게 이제 두 명만 있어도 재밌거든요. 말이 오가면은 여러분들이랑 나랑 1대1 대화한다고 치고, 물론 님들이 좀 많긴 하지만 님들끼리 댓글로 대화 소통하셔도 좋고요. 맨날에 뭐 침묵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침묵하셔도 되고요. 배너로드에서 양손으로 때리니까 막두 마리씩 넘어지더라고요. 방패 간통 같은 것도 이제 아이템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드 같은 걸로 싸우면 진짜 무쌍 될것 같아. 원래 모드 있나요? 한번 휘두르면 여러 마리 눕는 거? 일단은 내가 알기로 펜돌이는 없거든요? 기사에, 뭐 기사에 모음이었나? 펜돌은? 거기서는 내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세뇌를 쏘면은 막 죽는 게. 이거 가져가자. 장산하자. 일단 당장은 뭐 우리 쪽엔 판매하고 와야겠다. 무역도 좀 하면서. 나 이제 화술도, 아니 나 화술도 높은데. 화술이 아니라 거래라고 해야 되나 뭐지? 야, 잘 산다. 보이는 거다 잡으면서. 야, 완전 깡패야. 걸리면 나 죽는 거야 이제. 말레온 비싸게 사주긴 하니? 믿고 있어 나는. 그렇지. 모자였나요? 사러 가죠. 내 모자 주는 걸로. 깔맞춤 해야지 이제. 어딨니? 가까이 가야 나오는 엘라크라이. 나왔어요. 12만 원? 내가 낄수 있는 게 지금
없죠, 장비 갑주 중에서는. 저 몸통은 없죠, 지금. 찐 따라서 못 껴. 녹슨 눈 감아. 찐이야, 지금 나. 아, 신발 땡기는데? 나 가볍게 입고 싶은데, 이제 슬슬. 근데 중갑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내 생각에 이게 더, 이것보다 이게 더 좋거든요? 이게 이제 한 티어 올려주면은, 오래된에서 이제, 그냥 후드 달린 투구로 변하면서 이제, 내 생각에는 2나, 위아래로 2나 1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 같아, 더. 이건 너무 이제. 근데 뭐 그걸 내가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니까. 사자, 그래도. 방어력 상승. 내 것부터 맞춰야지. 야, 머리. 아, 좋은 거 끼고 있네, 나름. 하지만 더 좋은 거낄수 있지, 너는. 그래. 자격이 되지. 가자. 하나씩 맞춰 나가겠습니다. 당장 뭐, 솔직히, 플레이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라를 이미 진작에 오늘 켰을 때부터, 나라에 들어가서, 공성각을 봐도 되는데. 너 불쌍하잖아? 살레온 그래도 최강이었는데. 나 분명 살레온한테 당한 게 있긴 한데, 이번에는 동료였기 때문에. 아, 너무 노래 시끄럽다, 야. 이 노래는 뭔데, 이렇게 노래가 두 개가 재생되는 거 같냐? 나중에 걸러야겠어. 내가 그냥 인기 있는 노래 순서대로 뽑아와서. 너무 어거지, 좀. 이건 또 작지 않아요? 같은 장르에서 받아야겠어, 노래를. 그래야지 약간 이제 안 섞일라나? 전엔 그렇게 했는데. 자, 가져가고요. 곡물이 두 개밖에 없네요. 빵까지. 노예 없냐? 그렇지. 노래 되게 좋지 않나, 이 노래? 이 노래 저작권 승인된 노래입니다. 제목은 제가 모르겠네요. 제목을 내가 이거를 노래를 이렇게 저장할 때자안 보이는데 본래 노래 제목에서 이제 바꿨기 때문에 내가 구분하기 편하게. 훈련 기간이 좀 낮구나 너는. 한심한 녀석. 필요한 응시 빨리빨리 줘야지. 아. 아, 살레온이구나. 아, 야, 미안해. 살레온 빨리 보내도 될것 같긴 하다. 느낌상. 이리 와봐. 가자, 가자. 야, 쟤네 자리 잡는다, 야. 빨리 가자, 야. 죽더라도 빨리 가서 긁어야겠다. 지금 많이 튼튼해졌거든요. 바깥 팔 겁니다. 아마도. 야, 한 방이야. 35짜리. 대박. 야, 내 방패도 한 방?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뭐 대화로 하자고. 아, 야. 한 손에 방패 깨지니까 좀 허접하긴 하네. 방패가 있으면은 훨씬 좋긴 한데.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방패 깨지는 거. 캡틴 아메리카 방패처럼 튼튼해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캡틴 아메리카 방패 이제 쓸모없지 않나요? 마블에서 그 뭐야 블랙팬서가 방패 줬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센 이유가 그거 뭐였지? 비브라늄? 비브라늄 써서 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야 블랙팬서는 비브라늄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버클러 같은 거 썼으니까 이제 뭐 카이트 실드 같은 거라던가 그렇게 바꿔주지 않을까? 힘도 세, 운동도 많이 했더만 투염도 막 나고. 카이트 실드로 때리면 되지, 뾰족한 부분으로. 콕!
아, 지금 쓰고 있는 카이트인가? 근데 그건 너무 작잖아. 배노도 얘기한다 그러고 한마디도 안 했네. 얘기한다 그러고 입 떼자마자 잠깐 한거 빼고. 좋아. 용병 없냐? 예언자 좋지. 예언자가 이제 내가 알기로 60짜리로 변신하거든요. 5짜리 이것도 있네. 잘 나왔네. 60이 될지 모르겠다, 근데. 되겠지, 뭐, 알아서. 살레온 괜찮냐? 살레온 괜찮은 거 맞냐? 내 왕이랑 좀안 친하긴 한데, 살레온은. 벌써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어, 살레온. 약간 정이 간다. 동료 장비도 모으고 오늘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짬이 있을지나 모르겠네. 나 레벨업. 당기는 거 필요함? 그래, 이제 필요 없다.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책이 필요 없다. 여기까지 하면 된다. 내책 가져가. 웨폰 마스터리. 이거 했지? 이거랑. 아까 웨폰 마스터리 맞나? 맞겠지 뭐. 이건 일자야. 할 것도 없는데. 제가 읽는다고 뭐 도움 볼게 있나? 침투 더 올라가면은? 그다지 없지 않나? 이슬란드를 안 잡고 내가 어떻게 그거 하냐? 진짜 살레온 편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절망적이야 살레온이. 너무 절망적이야. 그냥 산 밑에 살고 있잖아. 어떡할 거야 이거. 야, 근데 레이븐스톤도 좀 심각하긴 하다야. 레이븐스톤 해도 되겠는데? 친목질도 했고 굳이 뭐 자투 쪽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더 세지기 시작하면은 자투의 힘을 굳이 안 빌려도 자투를 내 통조림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자원 컨트롤이 되니까 성장해버리면은 신비선 잡아도 되지? 레이브선 쪽 가서 저기 시작하면 너무 재미없는데 아래쪽 시작해야 재밌는데 맞물릴 것도 맞고 중령은 다 어디 갔니? 안 보여 얘네들 가자 알리사 투척 진짜 셀것 같다? 써봐. 나 너가 꽂는 거못 봤어, 한 번도. 너한테 관심이 안 가서. 때려봐. 지금이면은 뭐 엔간한 거 걸려도 다 이기지 않을까? 파랑색 글레이브 한번 써보고 싶다. 멋있을 것 같은데, 파랑색으로 촥 나오면서. 야 레인 나대지 마세요 레인 아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또 대머리라서 칼날이 머리에 싹 박혀버리죠? 머리카락 있었으면 좀 멋졌을 텐데 유감이고요 쟤 머리카락 있어 살았잖아 쟤만 하지만 이마가 비었죠? 나와봐 여기 나오지? 나와봐 빨리 야, 세상에. 그큰 이마 좀 가리라고. 나올
그럴 거지? 어 저기 다 있는 거 아니잖아. 숫자가 저 정도면은 이쪽에도 있어. 여섯 명이 다 있을 리가 없어. 이제 나올 거야. 나왔지. 아, 흐저판에 나왔네. 잘 버틴다? 난 근데 글레이브 가면은 근접에서 못 이길 것 같은데. 얘네 빨라가지고 방패가 있어야 이길 것 같은데. 얘 뭔데 저 개털리고 있냐? 어 이거 실화야? 실화야? 실화십니까? 야 추가 병사 안 와? 부하가 몇 명인데 무지 30일짜리 한테 전멸당해? 50짜리도 아니고. 야 뭐야 뭔 일이야? 저걸 다 이겼다고? 깜짝이야. 저기서 오네. 저쪽은 없다. 여기서 4명만 잡으면 끝나는 건가? 5명이네? 아 3명 오는구나 지금. 아 활 쏘는 거 보니까 근접 붙어야 될 것 같은데? 힘든데 좀? 야 숙련도 얼마나 높길래 그냥 바로 쏘냐 쟤? 일단 잡았고. 지금 플레이어님한테 안돼. 야 시간차 뭔데? 시간차 뭔데? 야 높다 이거 큰일났다. 아 야 잠깐만. 아 야 뭐야? 말도 안 돼, 야. 이거 아니지. 아, 저건 아니지. 야, 45는 아니지. 나 방어구가 이렇게 센데. 기선한 방어구인데, 나 지금. 그치. 아, 뛰어난 기선인데, 야, 이거 위험에다가. 아, 너무한 거 아니냐? 방패도 들고 있었는데. 아, 씨. 고용된 암살자들? 킹살자들 이리 오세요. 암살해봐. 썰어버려. 레살이 또 나대죠. 레살이 말을 죽여야 돼. 그래 안 나댈 텐데. 아 야 뭐야. 어쭈? 일어나봐. 잘한다 야 잘한다. 아이 내가 부딪혔기 때문에 밀려서 이쪽으로 갔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언제 잡냐 저거? 오늘날 잡을 수 있냐? 레사리가 너무 어그로 다 끌어가는데? 칼 아직도 안 팔았구나 레인 거. 죽어 인마. 바꿔야겠다 이제. 팔로 바꾸자. 아시코만 가자. 아시코만 장비가 잘 나왔던가? 놀돌이 활 못 쓰잖아. 팔지도 않잖아 애초에. 레브스턴이랑 비건 팔고 일단은 밥 좀 사자. 고기가 싸네 아주. 아 메이 활이 필요한데 나는. 매활이 일단 뭐 이거라도 가져가. 다른 거 비싸니까. 화살도 뭐 저딴 거밖에 없냐. 당황스럽네 진짜. 야, 일단 가자. 가 사오자 화살. 좋은 게 좋은 거지. 가자. 3,000원. 너무 수익이 적어. 언제 복구하니 살레온? 레븐스톤이 살레온한테 아주 목숨 걸었는데 파이어 집에는 저렇게 개 다 털리고 쟤한테 복구하려 그러냐? 쟤 없는 애한테 또 멸망해 먼저 진짜로. 원래 마지막 남은 도시 망하게 하려 그러다가 멸망하는 게 많거든요. 최후의 저항은 크다고. 정신 못 차려 저러다가 죽까 진짜. 만질천이나 하세요?
몽땅닭으로 만찢어내나 받아먹으세요? 당황스럽네, 얘네. 화살 쪼가리가 말이야. 가자. 10,000원밖에 없어, 나. 돈이 없다고. 이거라도 쓰자, 200원짜리라도. 동료께서 세긴 한데, 일단 뭐 나는 좋은 걸로 바꿀 거니까. 애초에 난 주워서 쓰면 되니까, 화살. 그지, 그지 발사기야. 주워서 쓰면 되니까. 나는 뭐 주우면 되는데, 뭐. 잡이야. 야, 이거 진영 너무 좋다, 야. 놀도르가 해자야. 자투 끌고 와서 그냥 죽여야겠어. 도움 안 받고도. 돈안 받아도 야 잠깐만요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아우 야 어디서 이제 1대1도 자신 있어 아주 어? 야 잠깐만 뒤에 누군가 왔어 손님이 왔어 좋아 손님! 손님 이리 오세요. 어디 갈라고요? 치우 갈라고? 아! 한명 죽었네? 그렇지. 70명 따위는 적수가 안 되지. 2명 죽었고요. 창병이 몇 명인데. 근데 군단병이 다 잡아. 창병이 하는 게 없어. 창은 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군단병이 다 죽여, 진짜. 전사의 장교의 군단병. 군단병 잘 싸운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엄청나게 야 장교 세다 진짜 장교 원거리 있나 본데? 아장 근거리만 쓰는 줄 알았는데 어우 야잘 나왔죠 아이템? 포로 받아가고요 6,000 경험치. 5명. 검수 5명. 검수사가 뭘 잡는 걸 보진 못했는데, 있으면 좋으니까, 내 마음이가. 야, 역시 돈 많이 주긴 한다. 여기 다 모여있니, 얘들아? 7,500원밖에 안 하니? 실망이야. 10만원, 20만원 언제 모으냐, 이래서. 아야야야야, 막. 안 망했죠? 기적적으로 안 망했죠? 아, 나 머리 안 쓴다, 자꾸, 이제. 머리에서 맴돌아. 아이스윈드 헬이랑 별모사가 맴돌아. 요즘에 디지몬 게임 새로 나온다고 막 떠있더라고, 광고로. 보셨나요? 표절인지 아닌지 모르고, 20년 만에 돌아온 뭐라고 해서 있는 거 보니까 표절 아닌 것 같은데. 인게임 화면이 잘린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인게임 화면을 볼 수가 없어 무슨 사전 예약이 있는데 게임이 홍보를 개똥같이 해놨어.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항상 디지몬 게임 항상 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나온 거는 PC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나. PC로 있는 게 디지털 월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라도 좀 내줘봐 갖고 와서 디지몬 공식 게임도 스팀에 있더만. 하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완전 이거 내 채널에서 가장 핫한 부분인데 그렇지 사막용 군마 탈수 있냐 나? 못하겠네 한참 남았네 와 8명이요? 제정신인가요? 어우 야 직시몬트 30이야 힘? 대박 그건 다 찍혀있네. 야, 타임 10이야.
와, 세상에. 사인만 줘야겠다, 얘는. 궁극속도 약간 상승. 아, 필요 없고요. 힘만 주자. 전원석으로 힘 올려주고. 레살다이란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겠는데? 레벨 몇이 지금? 아, 별로 안 올라가겠네. 아, 몰라. 레사리가 다 올려줄 것 같은데? 숙련도도 있으니까 레사리 그냥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쟤는 민첩 찍을까? 레사리도 30인 거 아니야? 30평 되겠지 뭐. 그럼 괜히 주지 말고 귀찮아지기만 하지 뭐. 가루 입히면 비슷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레벨업도 뭐잘안 되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오, 치사한 놈들 저거. 어디서 때릴라 그래? 야, 덤벼! 아우, 어디서 말이야. 뭐야? 아, 그치. 어디 보자. 1700원? 좋지. 빨리 모으자. 화살 안 사고 장비적으로 보겠습니다. 장비는. 누구 줘야 될까? 일단은 지기스문트는 내가 줘야 될것 같다. 쟤는 그룬 장비 줘야 될것 같고. 16만을 했나? 언제 뭐하고? 나 그거 도시 자 얻어야겠는데? 해먹으려면? 합류 안 했네요? 해도 이기는데. 이제 뭐 해도 이기는데. 아, 합류를 안 했네. 야, 말 진짜 튼튼하다. 저 견갑인데 어떻게 저걸 버텨? 제 뚜껑도 장난 아니구만. 아, 야. 투구 센거쓴 애들은 달려가 때려도 못 잡네. 아, 검사 죽었어? 아, 왜 이렇게 잘 죽어 갑자기? 그렇지. 그렇지. 내가 죽어도 내 수술은 안 깎이기 때문에 안 죽지 잘. 아마도 잘 잡죠? 앵그리 버드야. 부딪히고 끝이야. 부딪히고 뒤가 없어. 내 보병들이 전부 투창이 있기 때문에. 아, 장교 빼고. 장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멋지다란 있기 때문에 잘 잡죠. 퍼져도 저렇게 무식하게 투창이 아무리 안 맞아도 수십 명이 던져지면은 가차 없기 때문에. 아, 탄막으로 그냥 찍어 누르기 때문에. 야, 레슬레이런 넘어졌네. 낙마한 거야? 레살 맞냐? 사냥꾼이냐 그냥? 와, 50짜리라고? 14요? 검사, 군단병. 오, 군단병을 주네. 군주. 어, 좋아. 아, 다 쳤네. 갑주 바꾸실 분? 그런 거 끼고 있었어? 바꿔. 누가 그런 걸 껴? 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 저거. 가자. 언제 20 넘냐, 근데. 오래 걸리긴 한다. 나 저번에 꽤 오래 하긴 해서 10화 가량 했으니까 레벨은 금방금방 오르거든요, 게임이. 지금 동료랑 공방을 빨리 했으니까 약간 다행인 거지. 그 많이 한 거를 날려 먹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현지 타임이 났겠어. 곡물 안 파니? 아, 이것도 귀찮게 됐구만. 말로는 없으면 그냥 싸우러 가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20만원 모으는 건 너무 막막하고, 전투를 하고 싶은 슬슬 레이븐스턴이나 살레온한테 가야겠어. 어, 확살자 울프보 나왔네요. 걔가 지금 활약할 만한 공간이 많죠? 그래서 지금, 어휴, 곡물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서. 18,000원 있느나? 야, 없네. 레이브스턴 갈까?
아, 레이브스턴 도와줘야겠는데. 진심으로. 진심으로. 레이브스턴 도와야겠다 이거. 저번에 제가 드샤르 쪽에 시작했나요? 오스왈드 플레르. 쟤 내가 잘 간보고 있다가 잡아먹는다 쏘. 오스왈드 좋아. 아, 오스왈드는 아니지. 모험가지 쟤는. 하하였지. 약한 애는. 오스왈드 정도면 이기지 않을까? 자신 있어 나는. 아, 이 레슬라 때문에 가루를 각을 못 재겠네. 레인경 22. 단계님 찍어. 너도 이제 많이 치고 올라왔다 야. 어디 나왔다고? 어딘가에 나왔겠지 뭐. 뭔가 좀 셀 것 같은데? 그냥 나대지 말까? 지금 나댄다고 울프보드 각이나 재고 돈 그만 모으고. 백킵이야? 야, 많이 나왔다 이번에. 이번에 레이븐스턴 도와주자. 정하죠? 저번에는 이제 드샤를 했으니까 이번 레이븐스턴 도와주는 걸로. 레이븐스턴 쪽을 내가 많이 안 해봐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는데. 왕 있냐? 열심히 막고 있네. 저기야? 아, 발톱뼈란 건 뭐, 발톱선 건 뭐야. 아, 빨리 가. 야, 근데 너 도시 아예 없는 거냐, 설마? 그건 좀 오반데요? 강하다. 강하다. 아유, 정말 진짜. 버텨? 어디서 버텨? 강철 장갑 나왔네? 아, 뭐 없어 진짜? 노예 상인? 너무한 거 아니냐고. 고드릭? 고드릭이 나오네? 야, 너무 지금 힘이 치우쳐있어. 왕 어딨니? 아직도 발톱성이야? 드디어 터졌구만? 아, 설마 이게 왕이냐? 왜 니들끼리 싸우세요? 나라도 지금 폭삭 망해갖고 있는 마당에. 야, 붙잡혔어? 너희랑 나는 좀 안 맞나보다, 야. 우리 살레온으로 갈아탈까? 아,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둘이 싸우면 어떡해? 서로 만만한 놈들끼리 붙었나봐. 야, 이거. 네이브서는 도시가 없고, 살레온은 도시만 있고. 야, 니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둘이 힘을 합쳐야지 지금. 서로 막 멸망전하고 있네 지금. 아, 울프릭도 죽었어? 울프보드도? 뭐 어떻게 모은 거야? 줄카 있었을 텐데. 줄카 어디 갔냐? 나 분명 줄카 전에 봤었는데. 안센 레벨? 안센 레벨이 다른 애들보다 한 템포 높은 것 같다. 이제 힘줘도 되겠다? 완전한 지능캐야. 벌써 아웃됐나 걔는 이미? 진작에? 아, 그냥 살레온한테 붙자. 안되겠다. 도시도 없는데 이제 유지비도 안 떨어지잖아. 살레온한테 붙자. 살레온이 이제부터 희망이야. 그렇지. 평화조약 맺었지 지금. 다시 받아달라고 받아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엔. 자존심도 없어서. 솔직히 얘기해. 나를 받고 싶은데
싫은 척 하면서 날 원했을 거야. 망가 여주인공처럼 나를 받고 싶을 거야. 나를 싫어하면서도. 어디서 왕 어디 갔냐? 아, 뭐 저런 걸 상대해야 돼? 내 걸로만 다 밀어버린다.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너무 소리가 작아. 갑자기 커진다 막. 야, 역시 레살이야. 그래, 우리 부대에서 이제 성공을 가져가야지. 누가 이런 거였냐? 이런 애들이었어? 아, 민병이었어? 아, 민병이면 진짜 민병이라고 나올 것이지 말이야. 어떻게 그걸 막았냐? 어떻게 막안 죽냐? 제주도 좋네. 그렇지. 싹다 모이시고요. 아, 침묵하라고 온거 아니야? 어디 갔냐? 에비린 마을 근방에 있다고? 거긴 어디야? 너 어디가 있는 거냐? 아, 여기야? 근처네. 뭐 하러 가는지 딱 답이 보인다, 야. 큰일 났다, 야. 야! 날 원했지? 야! 날 거부하는 거야, 지금? 후회할 텐데. 멸망 결정이야, 이러면은. 레븐스톤이랑 화평적 있을 테니까 레븐스톤으로 가자. 자식, 소신 있는데. 어딨냐 근데? 어딨냐 왕? 도시가 없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네. 도시가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네.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신비풀 성체요? 잠깐만요. 하필 저기야? 와, 지 도시 근처에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구만. 이 새끼. 불쌍한 놈, 이거. 여기 밖에 있나 보다. 없는데? 왕은 확실히 있네. 아, 옆에 있었나 보구나. 왕이 옆에 박혀 있냐? 어딨어? 누가 왕이세요? 아, 여기 박혀 계셨어요? 자존감이 없으세요. 내놔. 레븐스 내가 가져간다. 감사히 여기도록. 야, 이 취소. 아, 솔직히 쟤는 못 이겨나. 아무리 군단병이어도 쟤는 무리야. 무리입니다, 쟤는. 나 포인스브룩 먹고 싶은데 나 주면 안 될까 포인스브룩? 병사들 좀 패다가 아 포인스브룩 나 먹고 싶은데? 아 잠깐만 자, 나 충성 맹세한 거 아니냐? 왜나 싫어하냐? 오케이 아 그래서 아 오케이 내 거절해서 왕이랑. 야, 너무, 이거 너무한다, 야. 근데,
그따위로 나오면 조금 힘들 텐데. 어떻게 된 거냐? 파이어즈 베인이랑 뭐 적된 거냐? 어떻게 쟤네랑 싸우냐? 어떻게 된 거냐? 미친놈인가? 아, 파이어즈 베인. 아, 맞아. 우리 애들이 아니지. 아, 우리 도시가 초록색이 헷갈렸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땅 어떡하냐, 이거? 가자. 전쟁 좀 해봐. 포인스 브록은 대체자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데? 아, 야, 잠깐만. 이거 좀 부담된다, 야. 이거 부담되는구만, 이건. 아이, 정말, 거. 대사 어그로 잘 끌었어. 덕분에 한 명밖에 안 죽었죠? 꽤 센 놈들인데? 그렇지. 꺾었을 땐 이미 투창이 던져진 후야. 좋아. 난 아윈데 날까? 야, 도시 없는 거 너무 크다, 근데. 전쟁 나면 나 어디서 밥 먹었냐? 밥 먹냐? 마을에서 해야 되냐? 와, 적대야, 그냥. 나 돈 줄 테니까 화평 맺자야. 어떻게 생각해? 어우, 야. 지능 종막이사? 데려가. 세 보인다, 야. 나한테 도망간다, 이 말. 들어오는 거 때리는 건 상관없잖아. 압박 좀 해볼까? 어머야. 화평 몇 자야? 아, 돈 줄게. 못된 놈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기 싫어하는 건지. 내 생각에 오히려 못 버티는 거는 레이븐성 같거든요. 도시를 날렸기 때문에 성은 버티기 좀 힘드니까. 뭐냐 얘. 장비 왜 개판이니? 왜 이렇게 든든하냐? 좋아. 분량 싹 쓸어가고요. 가자. 아, 혹시 노예 상인 있냐? 여관 주인. 아, 저 있구나. 앞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네. 우리 관과의 관계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네요. 배신의 고통을 시간이 해결해 주네. 사람 간에 느끼는 배신감을 이렇게 이제 시간 치유해준다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제국이랑만 안 싸우면 돼, 제발. 애초에 그냥 파이어즈베이랑 싸워, 뭐 제국이야. 4,000원. 금방 모인다, 돈. 어흠. 어, 죽었잖아? 이렇게 수가 많은데. 아, 빨리 전쟁 좀 걸어봐. 야, 이거 어떻게 도시 없이 살 거야, 그냥? 야, 왕도가 없잖아, 왕도가. 어떡할 거야, 이거. 요렇게 자존감이 없어. 어떻게 사니? 빨리 도시를 먹으란 말이. 포도 있냐? 포도 있네. 자신감이 없어, 왕들이. 나는 자두 사냥할 테니까. 어, 그래, 이렇게 지금 제국이랑 싸우고 있는 이 틈에 찔러야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설마 화평 맺고 뭐 전쟁 나고 그랬었나? 위험하다, 저거는. 아, 여기 뭐 하나 지나갔었는데? 아, 신비산이야? 둘이 붙어봐. 신비산이랑.
어떻게 울프보드가 죽을 수가 있냐? 죽을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야, 안타까리해? 당연히 가세해야지. 가자. 야, 가세했기 때문에 추가가 안 붙어서 이기는 거죠? 개꿀이죠? 사직 맞고 죽는 거 봐라. 역시 창병은 창병이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첫 돌진이야. 자투가 유일하게 유리한 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 이기고 첫 돌진만 유리해. 자투 샤브루를 어디서 놀도르 샤브루를 이길라 그래? 어? 아, 야 잠깐만요. 뒤가 아파, 뒤가 아파. 누가 때리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누구냐 얘? 귀족.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 레살다이라는 투구 못 끼고 있냐? 두 건이었나? 개찐다네. 엘프 세력 간격 너무 높아서 이제는 감이 안 온다. 지지하는 거야? 그래? 야, 가자. 이거 잡자. 야. 잡아. 어. 잡아. 레이븐스터는 그냥 마을 세금이라도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전쟁 나면은 합류하는 걸로. 야, 놀도르와 같이 자투를 잡던 장군인데, 영주잖아? 아, 장군인 걸로 해. 놀도르랑 같이 자투를 잡던 장군인데, 전쟁 나면 얼마나 잘 싸우겠어. 밑밥이 깔렸잖아, 스토리? 약간 이제 조나라에서 이제 산민족을 상대하는 이목 같은 느낌으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 애매한 게 많이 주는데? 안 가져가. 아이, 야, 이번 소모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냐, 저거는? 이길 방도가 있긴 하냐? 심각한데, 쟤는 좀. 아, 전쟁 좀 빨리 내봐. 뭐, 이렇게 평화로워. 제국 빼고. 제국만 아니면 돼, 진짜, 제발. 제국이면 나 안 도와줄 거야, 그냥, 아예. 아예 안 도와줄 거야, 그냥. 제국은 내가 갈기가 너무 힘들어. 살려면 무사하신가요? 살려오는 잘 버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 야, 검사 11명이네? 장교 20명에? 분단병 27명밖에 안 남았어. 세다. 예언자 지금 몇이니? 인도자가 필요해 나는. 얼마나 비쌀까 인도자. 고기 먹을래? 동물. 빨리 나 좀 싸우게 해줘. 적이 없어. 그렇지. 얘도 기병이잖아. 뭉쳐봐. 뭉쳐. 따라오라니까. 저 레슬더이를 혼자 가서 지금 처맞은 겁니까? 저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건? 나름 군기병 코스프레 하네. 자식 저거. 깜찍하구만. 야, 너 빠르다. 빠르지 좀 막았네. 아, 그만 막자. 아, 졸라 위험하네 진짜. 야, 나 도망갈 거야. 싹! 그렇지! 162피에 이게 데미지지. 아, 내가 더 빠르지? 아, 잠깐만. 어디 도끼로 지금 놀도르 검을. 아, 말, 진말이냐? 떨어뜨려. 야, 검투사 화력 좀 봐라. 웬일이야? 옛날에 그 베르세르크의 그 장면이 진짜 몇 년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 가츠가 그 달려오는 기사를 말채로 이제 검으로 딱 이제 썰어버리는 거. 그 장면이 몇 년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 글레이브를 해봐야겠어.
배틀로드에서 될까 그거? 말체로 써는 거? 그런 로망이 있어야지 재밌지. 양손무기 쓰는 맛이 있지. 방패라는 이제 방패라는 거대한 이제 방패 뭐라고 해야 되냐? 나 이제 도피처를 내가 포기를 하고 양손무기 쓰는 건데 솔직히 한손무기의 장점을 생각하면 양손무기 사실 있으나 마나는 사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손무기 더 빠르고 버벅이는 거 없잖아요? 부딪히면 동료끼리? 그게 방패 들고 방패 듣는 걸 빼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양손에서 더 장점을 줘야 돼. 일단 여러 마리 맞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긴 한데 말도 쓸어야지. 말 채로 그냥 머리 말 머리가 공중에서 막 360도 회전하면서 기사가 막 검에 맞아서 날아가는 간지가 나야지. 노래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줄여도 시끄럽네 저거. 그렇지. 이리 와 이리 와. 나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 야. 아 잠깐만요. 아 제발 일어나줘. 쉽게 죽을 수 없지. 아 말을 바꿔야겠어. 마감으로 바꿔야겠어. 즐길 수가 없네. 좀 어그로 끄는 건 좋은데 근데 확실히 어그로 끄는 게 낫긴 하다. 붙어서 하는 것보다 붙어서 해도 내가 한손무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런 거 치면 리치 긴 게 좋긴 해. 도움도 되고 솔직히 말 마감 있고 달리면은 양손무기도 괜찮을 것 같고 빠르면은 하나도 잘 안 맞으니까. 아, 이 정도로 부족하다. 야, 병사만 줄고 있어. 이건 아니야. 근데 상위 병정은 별로 안 준다. 이건 아니야. 나는 강적을 원해. 산화할 수 있는 강적을. 야, 뭐야? 학살자 울프보드라고? 어, 잠깐만. 울프보드가 있어? 잡혔다며. 아, 울프보드 잡혔다며? 도망갔다며? 아, 뭐야? 이런 거 있어. 아, 존나 치사하네, 진짜. 장교 5세, 검투사, 군단병 10명. 아, 사실 뭐, 어차피 나는 이제 바꿔야 되긴 했거든요? 레이브스턴으로? 예, 특별히 묻었으니까. 근데 저건 좀 아니지. 중간에 저렇게 빼먹는 거는. 내 영지 어디에요? 왈든? 말든 어딨니? 어, 웬일로 저쪽에 있는 마을을 줬냐? 나 당연히 살레온 쪽 영지 줬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울프보드 갑툭튼 뭔데? 저건 아니잖아. 잡을 수 있긴 하냐? 불렀다며? 감히기사단이랑 떨어졌고요. 명예를 잃었고 침밀도 상승. 아 괜찮지. 명예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정도 뭐 떨어지는 거는 애교로 보겠습니다. 900명한테 뜯긴 게 좀 크긴 하네. 근데 용병 장교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나라로 바꿔가야죠 조합을. 앞에서 이제 기본 이제 생보병이었다면은 레이븐스턴 파이어즈베랑 싸운다고 계산하면은 궁병이 섞여있는 쪽이 훨씬 세기 때문에 진영 짜고 달려오는 거 막는 걸로 나름 1티어인 궁병들 써서. 어디 가냐 쟤네? 전쟁 났냐? 없지. 요상하네. 5,000원. 어 야 좋아. 수익 회수되는 거 봐라. 검투사가 비싸긴 했어 솔직히 말해서. 좀 오바였어. 아 너무 영지가 없다 야 근데. 레븐성 같은 데서 되지 않을까 아직? 아 피습 중이야? 그랬구나. 아직 이런 데서 나오지 않냐? 어, 그렇지. 어, 야, 죽을 뻔했어. 아, 조심하자. 정신 차리자.
위험하다 이 동네. 야, 뭐 이렇게 많아? 아, 야간 놈들이구나. 아우, 야, 들어가? 어, 나름 되게 잘 때린다, 얘네. 한번 180이네? 어우, 쟤네 너무 아파. 죽어! 죽어! 그렇지. 야, 무기가 세서 그런지 속력도 바닐라보다 훨씬 잘 올라. 정의가 내 레벨업. 신병 9명에 척구병. 공병을 열심히 키워주자. 60명의 보병에 공병 40명이면은 진영만 잘 잡아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니까 화력이. 우리 동료들도 지금 먼 거리로서 가부실 하고 있고요. 오늘 밤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증집하고 싶은데 잘 안 따라주는데? 그렇지, 6명. 이 정도면 됐다. 야, 드디어 술 10이냐? 어, 10이네? 응급처치 있고. 아, 매력 찍어야 되는데, 나. 어때, 지금? 술을, 어, 왜 10 플러스 4야? 왜? 야, 10 플러스 5여야지, 10이면은. 어, 사기치네, 이거? 어, 됐어. 어, 맥스 값에서 뺐나봐. 14까지밖에 안 되나봐. 가자. 카메라 랩업. 어, 슬슬 20대 바라보고 있죠? 어, 사실 여기서 20을 넘어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얘네가. 강하다, 우리 애들. 야, 궁병 한 번에 올라가는 거 봐라. 여기서 유격병이니까, 아, 괜찮네. 20 넘으면 잘 올라가네, 얘네도. 어, 착각했네. 괜찮네. 이거 한 번에 쭉 빨겠는데? 나 레벨 몇이야? 나 21이니까 나도 올라가잖아, 이제. 10인데, 나 교관. 금방 올라가지, 이러면. 좋아요. 어, 괜찮은데, 지금 느낌? 전쟁만 나면 좋겠어. 적절하게. 적절하게. 애매하게 막 팍 들어가지 말고. 보병 개통을 용병 검사로 보충할까? 몇 명이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제 바꾸자 제국을 좀 빼고. 군단병이 당장 쓸만하긴 한데 뭐 이런 애매한 애들 있거든요?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아까 기병 하나 죽었나? 어, 이거를 하나, 둘, 셋, 세 명 해산시키고 검사로. 됐죠? 이러면 이제 제국이랑 싸워도 사기관리가 되니까. 장교 자체가 세기도 하고요. 확실하게 궁수가 있으면은 굳이 뭐 보병들이 원거리를 할 필요도 없고. 밥이나 사야겠어. 야, 어떻게 다 뺏겼냐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다 가는 곳마다 다 도적들이 있어요. 남의 도시를 뺏으니까 이렇게 도적들이 만연하는 거 아니야? 어? 왜 멈췄냐 게임. 어, 좋아. 너무한다 이거. 좋아. 야, 실하다 실해. 한동안 음식 걱정 안 하고 그냥 싸워야겠어. 업글 됐냐? 어, 그렇지. 야, 올라가겠는데 이제 슬슬? 그렇지, 3명씩 올라가죠. 유격병이 이제 기본 징집 티어 중에선 가장 이제 잘 쏘기 때문에 바깥 팔 겁니다.
아 근데 아직이다. 아직 기다려야겠다. 아직 이제 꿀 빨긴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투 잡기가 좀 번거롭죠. 자투를 싸먹을 만한 이제 보병력이 안 되니까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병 별로 궁병이 아무리 잘 써도 자투는 조금 힘들지. 놀도르가 놀도르랑 비비는 놈들인데 적순철대라고? 근데 울프장 울프 어디 갔냐? 울프장이래. 울프릭 울프릭? 울프보드 울프보드 700이야 저기. 여기 적이 있다고? 이게 뭔 일이냐? 아, 야. Well met, friend. Passing peace in my man will not accost you.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은 게 다야? 갔다가 뭐 만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확 나와서? 불안한데 이거? 감시병, 공병. 유격병 8명? 그래 이거지. 이제부터 이제 나왔고 틀이 잡혔거든요. 꿀빠는 부분이야. 수류가 찍혀있기 때문에 공성도 해도 좋고. 이 조합으로 이제 때려서 못 나오게 하고 나올 때쯤 되면 이제 활로 간보고 명성이랑 사이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후퇴를 계속 하면은 논란거리 생기고. 어떻게 벗어졌냐? 왕국군주 파라문드는 패배했다? 아 전쟁 중인 거야 설마? 아니잖아. 어디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발톱뼈랑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누군데? 설마 파이어즈 베일이랑 적대돼 있는 거야 지금? 전쟁이? 아, 그럼 나 싸워야지. 아 근데 아닐 텐데. 10이었어. 30이지 그러면은 되면은. 좋아. 돈도 들어오고. 좋아. 공병만 다 튀어 올라가면 이제 박합한다. 딜이 꽂히긴 할 테니까. 잘 잡고 있네. 야, 잘 성장한다, 되게. 왕이지. 아니네? 왕도 아닌데 저렇게 쎄? 모르겠는데, 이거? 살레온은 어떻게 살고 있냐? 살레온 근처만 아주 난동이야, 지금. 제국도 밀리는데, 신갈한테? 야, 이건 뭐. 제국이랑 싸우지 말자, 야, 이제. 제국이 밀린다고 비빌라 그러지 마. 아직 임모탈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지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25,000원 돈 모으면서 티어 올리고 겸치는 뭐 들어오니까 파멸의 인도자. 야, 너말 타는 애였어? 92에 방어력 높고요. 저기 비키니지만 방어력 높은 거예요. 야230 혼자서. 야 양아치 새끼 저거. 야 꺼져. 230은 안 돼. 싫어. 돈 주기 싫어. 말 타서 거절한 겁니다. 말안 탔으면 데려갔을 텐데. 산적 왜 이렇게 많냐? 나라에 도시가 없어서 그런가? 가자. 어택당해. 그냥 공병까지 그냥 쏴서 죽여. 이 정도에 밀릴 정도면은 영주군은 비비지도 못한다. 어쭈? 내려. 누가 내 앞에서 말을 타. 여기는 이제 교통 통제 구역이야. 그렇지. 내려. 너도 내려. 내려. 누가 말탈해? 다 내려. 그렇지. 아, 검투사 은근히 잘 싸운다, 야. 아, 그럼 기대 이상인데.
오, 야. 이 정도의 도끼가 있어? 세상에. 괜찮은데, 저 아이템? 느리긴 한데. 줄만하죠, 정도면? 신비사정 안 가져갑니다. 귀찮네요. 숙련도가 좀 꿀리는구만. 민첩 찍어. 아, 너 좋은 거 끼고 있구나. 야, 이게 낫겠다, 너는. 카베라한테 어울린다. 샤브는 안 어울린다, 야, 디자인이. 넌좀 무식해야 돼. 야, 뭐냐, 드셔로 여기까지 왔어? 와, 600이라고? 정신 나갔네. 600이라고요? 너무 상도덕도 없는 거 아니냐? 잘못 가세할 뻔했네. 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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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저 뭐 억으로 저거 끌린 거야? 아, 아니지. 저 영주지. 쏴라. 나 여기 닭토리 편한데 또 귀찮아 얘네들. 분명히 많으니까 뭐 공명까지 밀리진 않는데 그래도 좀 번거롭긴 하네. 그렇지. 야 잘 쏜다. 진짜 잘 쏜다 야. 남았어 아직? 야 쟤 누구냐? 검투사구나. 야 잘 싸워. 저런 맛이 있어야지. 전쟁이 안 나는데? 전쟁이 안 남. 80이야. 기다려야 되나 그냥? 아, 나 시간만 줄이고 있는데 지금. 안 좋아. 마땅히 할게 없어. 이렇게 정비할 시기가 아니라 정비를 하고 들어온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버리면은 좀 거시기 하지. 당장은 이제 왈분에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렇다 치고 왈분 가자. 아 너무 더럽게 많네. 울프보드도 없어졌어. 악화됐다고? 야 잠깐만. 야! 아.. 씨 어이가 없네. 너무 악화를 많이 시켜주잖아. 빨리 뭐 생겼잖아. 빨리 싸우자. 전쟁하자. 손절하기 전에. 줄카 어디갔냐 얘 진짜 줄카. 워메 저런 거에 붙잡혔냐. 2000짜리에 느려 터진 거에 죽으러 간 건가? 자살하러 간 건가? 어 저 파티 할 데가 있긴 해? 여기서? 참. 전쟁이나 해. 아 짜증나네 진짜 슬슬.
죽는 영이나 찾으러 갈까? 그리고 사세 코단이 합류했어. 오, 용병 샀네. 그래서 용병 살라고 회의했구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 싶어서. 살만했네 그럼. 죽는 영이나 좀 잡으러 가자. 보일 때가 됐는데 슬슬. 불일기 같은 거 안 나왔어? 난 불일기 문구를 못 봤는데. 어, 정신없어 게임. 이렇게 없냐? 체력 찍어 그냥. 방패기술 안 줍니다. 포람으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건복 많이 썼으니까. 얘는 이제 보석으로 승률도 올라가고 내가 다양하게 찍어주니까 평균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여기 왔는데 설마 여기서 뭐 전쟁 나고 그런 거 아니지? 금방 날 줄 알았는데 되게 전쟁이 안 났어. 어디냐 대체 어딨냐 죽명도 하나도 안 보이냐 어떻게? 발티셰는 절대 못 이긴데 내가. 다른 애들도 못 이기긴 하는데 비변은 봐야지. 어떻게 안 나오냐? 아 언제 잡았어 울프보드 진짜. 잡은 거 맞지? 아까 또 간데 있는 거 아니지? 일단 돌아다니는데 보이지가 않냐 얘네가. 뭐야 나는 싸운다고? 어 세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자신있게 덤빌 정도 아니지 않나? 무슨 깡이냐? 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 내 발 절름발임. 이리 오세요. 어 너희는 이제 화살바지가 되시면 됩니다. 잘 가시고요. 어, 이리 오세요. 어, 이리 오세요. 어, 화살바지가 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아, 잘 가시고요. 기병이 하나도 보호를 안 해주네. 기병이 들어가고 쟤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시바지, 아, 그냥 화살바지 됐죠. 아, 네. 말실수할 뻔했네요. 어디서 엄마? 그냥 쓸렸다야. 그냥 쓸렸다야. 야 쪽도 못 썼네. 하나도 안 죽었어. 어머 어머나. 오 야 광전사 옷 세졌네. 좀 두 배 정도 세졌네 거의. 원래 더 약했는데. 상남자의 옷이죠? 힘 20이면 입어? 별로 상남자도 아니네. 의외로 아무나 입을 수 있구만. 솔직히 싸우고 있네. 장갑 받자야. 자 끼고 있네. 알리사는. 아, 너가 문제구나. 나도 장갑 좀 사야 되나? 전쟁이 안 되니까 공방 수익은 들어온다. 중립 영웅도 어디 갔니다. 아, 그 많은 애들이. 나라가 다 너무 커져서 중립 영웅들이 막 사냥당하나 봐. 내가 가기도 전에. 눈을 돌리면 이미 죽어있어. 이동하는 도중에 막 다 사라져있고. 이 정도면은 체력이 차기 전에 죽어버리면 내가 이거 포로를 워치 못 만드니까 전투에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데. 이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그나마 많이 나오는데 여기나 저쪽이 요렇게가 많이 나오는데 잘 안 나오니까 뭐. 어느 순간 나 잡혀있나봐.
없니? 잠깐만. 아니지? 병종이지? 이름이. 이름이 복잡해서. 살라운드 파이어즈베인 의원군. 아 뭐야. 3000밖에 안 들어오잖아 이제. 아이씨. 다 됐냐? 아 아직 안 됐네. 아슬아슬하구만. 없어. 영웅들이. 아 자토라도 봐야겠는데. 자토는 확실하게 안 죽은 건가? 안 죽었겠지. 자토 여기 있는 애를 끌고 와서 죽일 리가 없잖아. 전쟁 군주 있고 군주도 이렇게 많은데 혼자 나에다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어딘가 있겠지 구석에. 어딘가 있을 텐데. 아 뭐 없어 진짜 없어. 아니 군주 말고 아예 야 줄카 어딨어? 어디 갔냐 진짜? 야, 백제 왜 저렇게 컸어? 많이 컸다야. 전쟁 좀 해봐 제발 한 번만. 전쟁 좀 해. 왜 이렇게 전쟁을 안 하냐? 19레벨이야 오늘 많이 업했어. 타임 많이 찍혔네. 드셔라 파이어즈 베인이 평화적으로. 야 빨리 와봐 이제 갈 때 됐잖아. 아 노래 왜 이렇게 크냐. 아 역시 왕이 돼야 돼. 왕이 될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지. 왕이 짱이야. 그냥 다 걸고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는 영웅 다 어디 갔어? 멸종했어. 멸종위기야. 뭐 영웅이야 그냥. 산적이랑 다를 게 없어. 그냥 다 멸종해버렸어. 가면 없어. 이미 시체야. 근데 없을 텐데. 와, 나라 꼴 좀 봐라. 야, 이거 심각한 걸? 안센 레벨업? 안센이 19가 됐다고? 19 되지 않았었냐? 아니니? 뭐 안 됐었나 보지 뭐. 야. 언제 전쟁할 거야, 진짜? 전쟁 안 할 거야, 그냥 아예? 전쟁할 생각이 없나 본데 진짜? 없어? 줄카가 없어 그냥 아예. 줄카 너 못 싸워서 내려놨나봐 지를. 없어 중립 영웅들이. 발트시엔 절대 못 이길텐데. 한번 제국으로 데려가볼까? 이긴 하냐? 근데 죽어있는 거 아니야 이미? 나 모르겠다 이제 나도. 순찰대 있고. 순찰대 있는 거 보니까 간을 볼 것 같긴 한데. 뱀 추종자들 사교도 일단 때려보자. 아니 사교도는 솔직히 얻는 거에 비해서 너무 강해. 투창도 있고 랜스도 있고 손이야 크니까. 놀도 여기까지 왔어? 신성군단 좋아요. 찾아서 마크를 해두자. 어차피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고. 근데 먹기 직전에 막 나는 거 아니야? 간다 뭐 체력 차기 직전에 막 잡힌다던가. 일단 밥이나. 반도판에서 보인 거 같은데? 야 굶어 죽을 뻔했네. 아니구나. 너네 100%네? 처음부터 원래 이랬나? 왜 100%야? 일로 와봐. 이단신문관 공격 당하긴 하냐 너희? 뭔가 쫓아가는 것 같긴 한데. 드샤를 공격하는데? 공격하네. 후회할텐데 드샤르 센데. 지금 왕 보니까 막 600명 있던데. 야, 여기서 사냥을 한다고? 드샤르가 지금 제일 세지 않나? 드샤르에서 잡을 수 있는데 왜 안 모이냐 얘네. 드샤르 야, 어디 갔냐 얘. 진짜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가봐. 가감하게 가, 가감하게. 동행 중인 거 보니까 안 만났는데? 여기 있네. 내가 꼬셔서 일로 데려오자. 어디 가니? 얘네 자기 나라에 불똥 떨어졌는데도 안 오는 거 봐라. 시네. 오우야 잠깐 개판인데 좀? 800은 너무 강해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야. 800은 좀 심하겠어. 그래 데려가 그냥 데려가. 올라가. 어디 그렇게 올라가냐? 파이어집에서 주는 거야? 주기로 했어.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와봐. 파비한테 한번 줘보자.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기려면? 아 저기로 가봐. 전쟁 중인 대로. 이리 와봐. 이리 오라고. 그만 끌리고 이리 와. 어디 갔어 야. 이리 와. 군량 없다 야 군량 없다. 군량부터 챙겨. 어디 갔니? 돌아갔니 이미? 되냐 저거? 저걸 싸운다고? 이길 수 있으세요? 이길 수 있네? 압도하네? 와 말도 안 돼. 저렇게 세다고? 저걸 잡는다고? 와 말도 안 돼. 야 정도로 세야지. 이거 먹으면은 느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아 합류했다 막. 나 얘한테 길을 뺄 데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센데 얘는. 야 심각하네 쟨. 작은 것도 있어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도 위험하다. 와 800 됐어 순식간에. 오 야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좀 심하게 세다 야. 와 너무 티어 높다 야. 저 티어가 없어. 이제 구강군 포함해서 총사령관급 데려가지 않나. 힘들 것 같은데. 전쟁 언제 나니 우리나라? 이미 난 거니? 문둥고수 되겠는데. 야 살레온 회복하고 있어. 세상에 살레온 빠운가? 아직 뭉쳐있는 데는 안 보인다. 아 근데 부족해. 어디 힘이 지금 밀집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가깝게.
아 이러면 그냥 마크 나러 가자. 어또 몰라 또 살레오는 또 드샤는 세니까 드샤 지금 본드도 안 보이거든요. 어떨지 모르니까. 어야 놀돌 존나 맞고 있네. 왜 저렇게 쳐맞고 있냐 당황스럽게. 어디 갔니 얘? 어딘가 있을 텐데. 가더라도 너무 멀리 안 갔을 거 아니야. 살레온 근처. 그래 살레온. 야 살레온 지금 핫스팟인데 살레온에 있다고? 이미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살레온 근처. 어 야 잠깐만. 아 깜짝 놀랐잖아. 아이 깃발 보고 행동 써야 되는데. 살레온 근처 어디야? 얘네 그냥 도시 있으면은 그냥 도시 근처라 그래서 내가 구분이 안 가는데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막? 아 왜 이렇게 밤이 잘 와요? 색깔을 모르겠는데 쟤? 이름만 듣고는? 나 그걸 다 외우는 사람은 아니라서. 당장 살레온에 있다고 해서 잡을 것 같지도 않다 꼴을 보니까. 이런 건 말레온 쪽이잖아. 이런 쪽에 있겠지. 이런 쪽에. 그치 이런 쪽에. 아 여기가 이제 좀 비니까 여기 사이에 있으면 내 생각엔 그래도 살레온 판정인 것 같고. 야 울릭 세네? 야야야야 전장 났다 돌아가 돌아가는 길에 부딪히는 거 다 죽여야 된다. 범퍼카야 200명은 안 되고요. 어 그래 잘하세요. 잘하다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걸 왜 때리고 있어? 이거 영주를 좀 때리다가 내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소비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고. 160 어때? 붙어 한번? 한 다가리 해? 자신 있어 나는? 그 정도면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진짜 자신 있어. 덤벼봐. 네가 덤벼봐. 막 잡고 싶지 않냐? 막? 안 덤비네? 어 이거 얘네들이 전쟁을 계속해서 지금 병사가 리젠이 안 됐나 본데. 리젠이 좀 얼마 안 됐나 본데. 이 정도면 비벼볼 수 있지. 조합도 별로인 것 같고. 190은 오바야. 190은 안 되고요. 너 많이 뺏지 말고 적당히 뺏어야 되는데. 부자 진영 짜고 싸워야죠. 진영 대 진영 싸움 하면은 이기니까. 야 근데 진영 저건 좀 아니잖아. 야 전술 레벨 내가 더 높을 텐데 싫어요? 따라와봐. 어 설마 그냥 오는 거니? 아니지? 아 저 여건덕이야. 아 물론 여건덕이어도 우리가 더 셀 것 같긴 한데 맘에 안 든다 입장상. 나 이제 죽으면 안 되죠. 진영 깨지니까. 야 너무 심하게 여건덕이다 야. 이건 좀 아니다 야. 심각한데 좀? 기병 어그로냐 설마? 괜찮네. 아 기병도 옆으로 빠지네 저것들. 잘 잡아봐. 야 그렇게 온다. 야 잠깐만. 야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야 잘 싸우는데 얘네? 어그로 끌고 내려와서 진영 안 깨지게 살고. 그렇지. 야 잘 싸웠다. 근데 되게 잘 싸웠다 이거. 이러면 기병 각기 급하지. 아 짧았어. 이길 수 있지 이 정도는. 강해 쉽게 안 지지. 강하지. 압살이구만. 티어 문제가 좀 난다. 공병 21짜리가 있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다 야. 노상강도 활잡이. 어, 밑바닥에 드러나죠. 이제 영주도 이깁니다. 1대1로.
근데 애교 진영은 좀 혐의였어. 이거 내가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밑에 있으니까 제가 돌아서 오잖아. 내 전술이 더 높을 텐데? 아, 난 이제 찍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료가 전술이 높기 때문에. 플러스 랭크까지 하면 내가 더 높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 병종 중에 전술이 있는 애가 있나? 전술 있는 애가 있고, 이제, 동료까지 이렇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영주 전술에 뭐 들어가면은, 될 수도 있겠다? 저렇게 근데 차이가 난다고, 언덕으로. 랜덤이었겠지? 난수였겠지? 어우, 야. 아, 이거 한 손에 105야? 아, 근데 데미지가 낮네. 토끼인 주제에. 경험치 많이 먹고요. 레벨업만 하자. 그렇지. 약탈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얘들아. 약탈할 때가 아니야. 줄카 나왔다, 야. 줄카다, 줄카다. 아, 근데 여기 우리 애들 여기 밑에 있는데? 저기 누구야? 제국인가? 제국으로 데려가면 잡을 수 있나? 불안한데, 좀. 아, 레인경 옆에서? 왜? 포인스브룩 먹을 생각 없어? 야, 솔직히 여기 지원 뭐다? 이거 여기 있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 근데 줄카가 나는 땡기는데 줄카 일단 먹고 올까? 아 그딴 거 지금 볼 때가 아니야. 야줄 거기 있어. 줄카 나와봐. 분명히 가로질러 가. 전진군지. 아 포로가 너무 많아. 포로 없는 애일 텐데. 백킵이야. 아, 쟤는 못 이기고. 줄칸 어떻게 비빌 것 같은데? 줄칸 없냐, 진짜? 돈 잃었어. 줄칸 어딨니? 아, 저런 막막하니까 너무 전쟁 중이니까. 깜짝이야, 쟤가 온줄 알았네. 너무 알짱거리는 거 아니니? 이거 다 잡힐 수도 있겠는데? 잘못 싸우면은? 적당히 싸우고 빼야겠는데? 포위할 때? 너무 야, 너무 온다, 야. 군량 없어? 아. 왜 이렇게 잘 쳐먹어? 먹을 것도 없는데, 나 마을이라고, 이제. 아, 저거 하나가 너무 방해되네. 고용받아, 고용되냐, 쟤네? 전투 한번 났구만. 하나, 둘, 셋, 넷. 오래 걸려,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나왔죠? 최소한의 교환만 하고 빼겠습니다. 나도 싸워야 돼. 아, 내가 할버드여야 돼. 내가 할버드 계열 나왔어야 되는데, 템이. 하나 잡았고, 그렇지, 그렇지, 둘 많이 밀린다, 크게 밀린다. 싸우다 죽어야 되는데, 나 죽어 죽었지. 빼, 빼, 10명 죽고 30명 죽였어. 근데 자, 뭐 딱히 뭐준게 없다. 준게 없네. 괜찮았는데,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할 만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면 되지. 아, 근데 나 도시가 없는 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야. 도시가 없는 건, 많은 건 좋은데, 도시가 없는 건 너무 충격적이다. 뭐야, 이거. 싸우고 있는 거야? 아, 이겼네, 이미.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아, 포지스 브룩 내가 먹는다, 진짜. 제발. 아직 정숙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썩은 거 있니? 안 썩었지? 회복력 꿀린다 나. 생선 몇 명 싸울 수 있어 지금? 아 회복력이 낮아. 회복이 필요해. 나는 힐이 필요하다 지금. 7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빨리! 그렇지! 상위병종 다 빼먹는다, 내가. 싸워, 싸워, 싸워! 나는 가능하면 미리 죽어야 되는데. 어우, 야. 빼지 마, 빼지 마. 나 죽어야 돼, 나 죽어야 돼. 그래, 줄 잡았고, 셋 잡았고. 어 좋아 잘 죽었어. 공수까지 들어가냐? 어디 가냐 쟤네. 왜 어디 싸우는 거냐? 빼자. 야 이거 교환비 너무 허접하다 야. 인간적으로 야, 교환비가 너무 심했다 방금 거는. 야 티어의 차이로 이겨야겠는데. 상대로 티어가 너무 세 지금. 수비병이라서 이거는 내가 자투를 잡아서 병사를 보충해야겠다. 자투로 보충해야겠다. 이건 안되겠다. 보충하기가 너무 막막하다. 아무리 빨리 올라가도 자투에 도움을 받아야겠어. 1업을 빨리 해야 된 다음 레벨. 몇 남았니? 8천. 8천만 먹으면은 다음 랩업해서 이제 그 동료 찍어서 바로 이제 펌핑해서 20명까지? 120명까지? 120 3명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그 정도 양 채워서 잡는 걸로. 일로 와봐. 이슬란디를 만나러 가자 우리. 너무 빠를 것 같은데? 이단 신부가 졌어? 그렇게 셌는데? 아 망했다 야. 알았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일단은 얘네 먹어야 되니까 내가 수는 많으니까. 아 너무 밀고 들어온다 야. 후하게 실현들 어디 갔니? 얘 꼭 내가 찾을 만 없더라. 아 이 어디 갔어 또.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어? 평화전을 왜 졌어? 왜? 아 양념 쳐놨는데 왜 평화적을 왜고 그래. 됐어 일단 가자. 한번 빨긴 해야 되니까 아니면 자투를 데려가던가. 어 저 줄카 어딨어 얘. 줄카가 안 보여 나는. 줄카 나올 때가 됐는데. 짜잔이만 더럽게 많고. 줄까 처리가 안 됐어. 줄카가 안 보이네. 야 이렇게 돌았으면 보통 보이는데. 어 여기 있다 야. 너부터 잡아야겠다 야. 안 되겠다 야. 가자. 쓸어 담아. 더 어떻게? 아무리 궁병이어도 이거에 당할 정도 아니야. 당할 정도다 야.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내가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든 내가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바로 앞이라서 약간 꺾기 애매하니까 못 꺾죠. 돌진해서 그냥 다 죽는거지. 어우 뒤 역으로 가져간 것 봐라. 어 잘 잡죠? 다 잡은 것 같은데? 싸버려 싸버려. 그렇지 강해. 괜히 육격병이 아니지. 강하지.
10명이요? 너 나 잡았던 애구나? 줄카야, 줄카야, 이리와. 빨리 와. 아, 저 애매하게 있는 거 봐라, 26짜리 저거. 잡고 일단 가죽은 어디서 냈냐? 내가 가져왔나봐. 감시자 필요 없죠. 줄카 이리 와봐. 줄카 이리 와. 아 뭐하니? 아 그걸 왜 가서 처막 잡아먹히니? 그거를 또 가서 줄카만 오면 끝나는 건데. 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어우 야야 갈 뻔했다. 야 줄카만, 줄카만 그래. 줄카만 와봐. 전쟁 끝났어 우리나라. 아 그런 애한테 잡히지 마 제발. 부탁이야. 여깄다 여깄다. 야 우리 본대 여깄다. 야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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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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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명도 안 하냐? 이길 수 있는 거 맞지? 야 못 이기는 거 같은데 어떡하지? 잠깐만. 야 야 줄까 심지어 체력 빠졌어. 어떡하냐 이거? 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아 망했다 이거. 줄까 못 먹잖아 이러면은. 자 이겨도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건 아니지. 야 아, 짜증나 죽겠네 이거. 못 이길 거면 왜 덤빈 거야? 부하들은 왜 합류 안 했어? 밤 돼서 그랬어? 뻑꾸기 했어야지. 제가 잘못했네. 아이고 추가도 없는데 어떡하냐. 돈도 가져갈 게 없는데. 나 레몬스 섞고 많이 먹어서 어떻게 될라나? 빨리 차봐. 25%였나? 언제 차냐 저거. 보급만 해서 알짱거리자. 너 2시간 됐어 나. 너는 먹고 싶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오늘은 오늘은 너라도 잡아야 돼. 오늘은 날 잡았어. 오늘 너라도 잡아야 돼. 먹은 게 너무 없어. 아무리 물량이 필요해도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너 뭐 먹은 거 있냐 가서? 뭐 아무것도 안 먹지 않았냐? 전쟁 왜 한 거냐? 백장님 계신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잡히겠는데? 야 아직 안 돼. 야 아직 안 돼. 야 아직 안 돼. 아직 안 된다고. 아 응 또 못 이기냐? 병신 왜 싸운 거냐 대체. 체력만 빠지고. 아 못 먹잖아 이러면. 아 못 먹잖아 체력이 없어서. 아 진짜 체력이 넘은 상태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씨 왕이 눈치 없이 들어가가지고 저거 털리지 않나. 왜 제국이 있니? 제국을 원한 게 아닌데 나는. 됐어 일단 가져가. 내가 병사가 없는데 뭐 제국이고 나발이고 뭔 상관이야. 와 오늘 너무 운이 안 받는다. 아 오늘은 날이 아니다. 레벨업 했다고 생각해야겠다 그냥. 아씨 그렇게 안 받는 날이 있어. 그걸 물 줄 몰랐네. 심지어 물었는데 질 줄은 더 몰랐네. 아 원래 좀 안들 비벼질 것 같으면 좀 빼거든요? 그딴 것도 없이 그냥 물더라고. 뭐 자신감 있나? 자신 있나? 해서 갔더니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죽었어. 별로 먹은 것도 없어 이러면은 이렇게 전쟁 시작되면 난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7,000원 돈은 잘 들어오네요. 야, 병사라도 복구 하고 가고 싶은데. 아, 몰라, 대충 해. 아. 이슬란드가 질것 같진 않은데, 2000 넘는 애들이가 졌다고? 말도 안 되고.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사냥하고 있겠지, 지금. 신나가지고, 지가. 지 힘에 못 겨워서. 걔는 나 필요할 때는 없다가 뭐, 길바닥에서는 잘 보여. 살거 있나? 오늘 뭐 쇼핑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다잡자. 오늘 한게 하나도 없다, 솔직히. 5만원밖에 안해 이거? 5만원밖에 안 한다고요? 세일을 주면 안 되냐? 이거 개 좋아야지, 보병. 여기서 데려갈까? 아, 설마 제국이랑 싸우겠어? 병사가 너무 안 모여. 무장 3명 뭐야? 들어와. 두 명이냐?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냐, 오늘? 아, 너무 안 봐도. 게임 착착 감길 때가 있는데, 오늘 너무 안 감겨. 날이 아니야. 용병이라도 고용해서 써야겠어, 나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살레온도, 아, 살레온 많이 복구했네. 죽이면 많지. 우리 레이브스턴이 복구가 안 되는데? 살려면 부활해서 강적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다. 인병가? 아, 일단 이걸로 모으고 어차피 빨리 올라가니까. 조짐이 안 좋아. 역시 억지로 키면 그래. 오늘 아이스윈드 데이를 했어야 됐어, 나는. 날이 아닌 날 붙잡아서 그래. 내 잘못이야. 살레모냥 싸우네? 미쳤나 보네. 뭐 핥아먹을 게 있다고 살레모냥 덤비냐? 나는 끼지도 못해,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제국까지 덤비지 않을 테니까. 제국 거 안심하고 모으자. 18,000. 자, 빠르게 보충하는 걸로. 살려면 왜 갖고 있니? 열몇 명이나. 왈분. 버블한. 다섯 명더 줘, 솔디. 야, 오늘 근데 나딴건 몰라도 저는 이제 그거 파괴자 KU다였나? 아, 전쟁군주였나? 줄카? 아, 걔는 진짜 하나 먹었으면은 내가 기분 좋게 껐을 텐데. 아,
씨, 짜증나 죽겠네, 저거. 개를 못 잡았냐? 못 잡을 게 없어. 내가 너무 안 이랬어. 당연히 먹는 각이었거든요. 너무 만만하게 봤어. 우리 왕의 멍청함을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어. 근데 오늘로 이제 19레벨이고 아마 내일쯤, 아, 다음쯤이면은 20레벨 넘어가면서 양산이 빨라질 거기 때문에 훨씬 진행 좋거든요. 그러면 쭉쭉 뽑아가지고 쭉쭉 밀어버리면 되니까, 여기만 건너가면 되니까 한 번에 이걸 덤빈다고? 그 정도였어? 야, 그렇게 약했어? 기병 유격병 공병 보병. 야, 이거 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오늘 너무, 아, 너무 못 즐겼다. 야, 고통은 받았고.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가죠. 뿅.